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4일에서 11월 10일까지 별자리별 점성도 운세를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별자리가 사실은 일주일 만에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변하지는 않는데 거기에서 조금 확정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거는 뭐가 움직이냐면 우리 인간의 감정에 영향력을 주는 달이 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이 어느 자리에 있다 이게 달은 25일 만에 하나의 별자리를 거쳐서 25일이 아니고 이틀 반 만에 다음 별자리로 달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달이 자 28일 만에 전체적으로 이 전체를 다 돌아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사실은 일주일에 행성을 보면서 가장 큰 변화는 달의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달의 변화가 지금 염소 자리에서 그리고 물병 자리로 그리고 물고기 자리로 달이 이번 주에 변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11월 지금 첫째 주죠. 11월 4일에서 10일까지 가장 특정적인 변화는 뭐냐면 여기 얘 보이시죠? 얘가 지금 수성이거든요. 수성이 역행을 하는 현상이 우리의 인간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성은 거의 1년에 한 4번 정도 역행을 하는데 제가 그래 수성 얘가 왜 역행을 하지? 이렇게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태양보다 먼저 가버린 거예요. 얘가 앞에 먼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태양 수성은 태양 따라서 열심히 돌아야 되는데 너무 먼저 가버려 놓으니까 어쩌면은 태양을 기다릴 시간이 필요해서 수성이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성과 금성은 역행을 자주 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마지막 지금 올해의 2019년이 마지막에 수성의 역행은 어느 별자리에서 일어나냐면 여기 정갈자리에서 수성의 역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11월 4일부터 수성의 역행이 일어났는데 자 이번에 수성의 역행은 가장 큰 지금 별자리의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별자리의 어떤 움직임에서 수성의 역행 현상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성의 역행 현상이 병갈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각자의 정갈자리에 해당하는 곳에서 지금 별자리들마다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수성의 역행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 별들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거기에 조금 더 첨가해서 별자리별 움직임도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갈 자리와 자 별자리에서 별자리들에서 보게 되면 이 천칭과 그리고 이 정갈과 그리고 목성과 그리고 염소와 물병과 물고기는 자 사회적인 별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정갈 자리에서 역행함으로 해서 이거는 자 사회적인 이슈를 상징하죠. 자 그리고 나가 아닌 파트너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재검토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지금 이번에 역행의 이슈는 파트너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과 계속 갈 것인가, 이 사람과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정 나에게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데 대한 어떤 재검토의 어떤 역행의 기능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약간의 수성의 역행 현상이 지금 계속 저한테도 오고 있거든요. 제가 쌍둥이 자리인데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성의 역행 현상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와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수성의 별을 중요하게 쓰고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을 갔는데 서울에서도 차가 없어서 김해로 못 올 뿐하고 오늘도 이걸 한번 찍었는데
안 찍어져 가지고 자 제가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전부 다 미미하게 오는 수성의 역행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화를 내면 안 되겠죠.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안 찍는다 찍는다 하면서 지금 다시 제가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성의 역행 현상은 정보의 교란 현상, 착오 현상,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편한 점은 그것이고요. 자, 좋은 점은 뭐냐면 돌아오죠. 리메이크, RB100이죠. 그래서 예전 것이 돌아온다. 예전에 대한 재검토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자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연구하려다가 미뤄놓은 것들, 그리고 정리하려다가 미뤄놓은 것들이 전부 다 재검토하면서 좋게 발현될 수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 또한 올 수 있는 것이 이 수성의 역행 현상에 오는 기간입니다. 그럼 또 행복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온다, 리메이크 된다, 재검토하자, 진정한 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자가 이번 수성의 역행의 모토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게 또 뭐가 되고 있냐면 요 명왕성과 화성이 이렇게 사각의 각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토성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토성은 화성은 불의 별자리고 토성은 흙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체 부위로 보면 다리 쪽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다리의 어떤 넘어짐, 사고, 돌발적인 거,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되고, 지진, 화산, 그런 일들도 사각의 각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죠. 크게는 날씨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고, 작게는 우리 인간사로 보게 되면 다리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화상, 불,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이번 주 내에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이 지금 금성이 이제 사수자리로 딱 넘어갔어요. 이 금성이. 자, 그러니까 금성과 목성이 합쳐지는 모습은, 가까이 있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다. 두 개 다 길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 8일이 되게 되면 태양이 정갈자리 15도로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입동.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겨울로 접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별들의 움직임에서 이번에 가장 큰 것은 수성의 역행이다. 그거로 정리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대비하면서 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자리부터 제가 세세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양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어디에 있냐면 파트너궁에 들어있죠. 있음으로 해서 파트너에 관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거래의 관계인 그리고 거래처의 관계인 금전에 대한, 여기에 수성이 지금 여기로 다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양자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다리 아픔이나 불을 좀, 진짜 직접적인 우리 양자리들은 불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황소자리들은 황소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의사소통에 황소자리의 주인인 금성이 파트너의 재산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파트너와 어떤 거래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파트너의 거래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거래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재검토, 그런 검토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트너 거래에 대한 금전에 관한 어떤 그런 이슈도 굉장히 좋고, 파트너와 근데 거기에 파트너와의 어떤 관계의 완전한 정립, 그런 정립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는 쌍둥이 자리 추성이 건강의 방으로 다시 회귀하죠. 역행함으로 건강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어떤 일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 건강과 직업에 관한 궁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들은 건강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직업적인 면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일이 정말로 나에게 이로운 일인가 생각하면서 재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의 주인 달이, 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와 여기를 통과하게 되죠. 염소와 물병과 물고기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는 의식의 변화가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 개자리 여러분들이 약간 의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개자리에서 봤을 때 요역행이 일어나는 게 1, 2, 3, 4, 5, 6, 다섯 번째 방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자리들은 뭔가 사랑에 대한 자신의 애정의 대상에 대한 어떤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개자리 분들. 잠깐만요. 왜 이게 안 지워지노? 모든 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유튜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자리 분들은 어쨌든 자기의 어떤 사랑, 내가 사랑하는 대상,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또 재검토도 되고, 또 아니면 내 헤어졌던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역행 기간은 한 20일 정도 되죠. 그래서 역행 기간에 어떤 재연락이 오거나 그 사람의 소식을,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 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둘, 자. 사자 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번째 궁에 있죠. 그래서 이거 네 번째 궁은 가족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가정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주거에 대한 예상치 않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자, 주거나 가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천왕성과 이렇게 약간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고, 거기다가 수성이 역행해서 이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나 가족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처녀자리는 여기 있죠. 처녀자리의 행성이 수성이 상궁에서, 사궁에서 다시 상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녀자리의 주인은 수성이 사회의 소통의 방으로 들어오므로 정보 소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미루어 두었던 자료에 대한 재점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칭자리 여기 있죠. 전칭자리들은 주인인 금성이, 자, 상궁으로 들어갔죠. 상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소통의 방으로 들어갔으므로 주변 사람들과 만남을 활성화하면 좋다. 자, 그런데 수성이 다시 2번 궁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금전거래나 대출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혹시 우리 전칭자리 분들 중에서 대출 받으려 하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 안 됐다가 다시 받으려 하면 이거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기간을 두시고 대출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자, 이거 정갈자리죠. 화성이 아직까지 앞에 집에 있거든요. 화성이 비밀의 방에 있으므로 드러나지 않고 힘들게 하는 여러 요인이 아직 남아있지만 태양의 기운과 금성의 기운으로 금전적인 환경은 좋아진다. 본인 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인 일에 대한 재검토. 왜? 수성이 지금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본인 일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죠. 자, 사수자리는 지금 여기에 있죠. 사수자리들은, 자, 사수자리는 지금 여기 있죠. 사수자리들은 주인인 여기 목성이 자기 집에 있고 금성과 같이 합류함으로 주변의 분위기와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진다. 외국이나 먼 곳에서 오는 소식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수성이 지금 12번 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이나 먼 곳에서 오는 소식들, 그런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는, 염소자리의 주인인 토성
명왕성이 자기 집에 있고 명왕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 특별한 기운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자 기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성에 의한 수성이 지금 11번 방에서 10번 방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관계성에 대한 재검토, 재점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는 사실은 계속 조금 힘듭니다. 왜? 토성이 지금 12번 방에 자기 집 주인이 지금 비밀의 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알게 모르게 물병자리 분들 힘내세요. 사회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궁에 목성과 금성이 같이 있으므로 사람들과 교류를 활발히 하면 좋다. 자, 그래서 근데 무병자리는 여기 있지만 11번 궁에 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요 19번 방에 또 이거를 회귀하기 때문에 요 무병자리 여기 있고 10번 방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우리 무병자리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다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의 주인인 목성이 직업의 방에 있고 금성과 합류함으로 직업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계기가 생기고 종교적인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자 목성과 금성이 같은 집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나 영적인 면 그 다음에 어떤 수행이나 영적인 면이나 종교에 관심 가지는 거나 그런 데 대한 약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쪽으로 하면 정신수련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재검토가 물고기 자리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별들은 달을 빼고는 이번 주에는 근데 금성이 지금 사수자리로 넘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요 화성이 그 토성과 대립각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태양과 천왕성이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사회적인 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는 크게 별들은 많이 변하지는 않죠. 달이 빼고 근데 달은 이제 인간의 의식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수성은 우리의 어떤 정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행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TV에 잘 들어보면 뭐가 취소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그 들으시고. 근데 역행 기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귀 반복 재검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별자리별 운세 천궁도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수성은 역행하고 있지만 자, 열심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